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창세기 30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빗방울에 걸어놓은 마음 한구석의 그리움은 넋을 가져가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들판에서 16절에 야곱을 돌아와 보니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 다투고 있느냐? 자식을 낳는 문제로 다투고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다투고 있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다투느냐? 합한 채를 가지고 다투어 있습니다. 합한 채는 무엇이냐? 임신 촉진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서도 이때 르무엔의 나이가 27이나 이렇게 됐을 텐데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동생 낳는 것을 원하시니까 또 낳았으면 좋겠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임신 촉진제라는 것을 금방 라헬이 알았어요. 그러면 임신 촉진제와 강장제인데 몸이 건강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정신이 건강해야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임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 임신의 속성으로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합한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상대방이 어떻게 되어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지옥 가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야 이 불타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우는 장면들을 보고 야곱은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 그리움을 라헬에게 매달아 놨어요. 부부싸움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항상 그리움은 대상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왜 네가 내 남편을 훔쳐갔냐 이러는 거예요. 본래 남편은 누구였어요? 라헬의 남편이었는데 아버지의 교란 작전으로 끼워 팔기 노처녀 평생 나는 못 먹여서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끼워 팔기를 했거든요. 얼굴이 좀 잘 아름답게 생기지 못했으면 두 번째 딸이 아름답다면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한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잡잡한 심정으로 부부 싸우는 걸 보면서 오늘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합한체를 주는 대신에 형님 방으로 들어가게 인도하게 내가 포기할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합한체는 동생이 해주고 라헬은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레아에게 들어가는 야곱의 심정을 제가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빗방울 속에 달아놓은 그리움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겠어요. 이 심정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그리워합니까?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빗방울 속에라도 매달아놓고
그리워하는 줄 믿습니다. 빗방울은 금방 떨어져요? 오래 있다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도 그 순간 찰나라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에 잘 새기어서 말씀 속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 번부터 강의합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참 야곱은 우유부단하고 야곱은 참 자기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간사 기록해 나가는 것은 죄악 그대로 기록해 나가는 것 같아요. 죄악을. 그죠? 야, 니들은 죄 그렇게 져갖고는 안 되겠다. 너는 라헬에서 네 명만 낳거라. 이러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선택하면 무조건 선택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에? 미드라시 보면 이 족장들이 아주 훌륭해.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빌하 와이테 노 에트 빌하 직역은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빌하를 주었다. 와이텐이란 말은 선물이라 소리예요. 주메이 말은 선물. 동사 갈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니까 죽는 그날까지 선물로 준 거예요. 로에트 빌라 남편에게 그래? 남편에게 빌아라는 말은 발라흐라는 어근에 수렴됐습니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떨다 종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라반이 첩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라시 보면 첩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두렵고 놀라고 떨었습니다. 피엘령은 겁나게 하다 놀래다. 피엘령은 뭐예요? 강압 능동형이에요. 말하자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늘 겁나고 놀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직역은 어떤 사람을 낙담케 하다. 의역은 약하게 하다. 어떤 사람을 늘 놀라게 살아가면 빌라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면 소심, 겁많은 소심하고 겁많은 것이 빌라의 뜻인데 그러면 소심하고 겁많으면 빌라의 삶을 살아가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담대의 관련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에? 에. 그래야 그거 하다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단과 납달리를 낳죠. 단과 납달리 여기서. 시프 아타우 그녀의 종. 그녀의 종. 본문 성경에는 뭘로 나와요? 오늘 보니까 시녀로 나오죠. 에? 시녀. 명사 여성 단수, 여성 3인칭 단수. 명사 여성 단수는 라헬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 명사 여성 단수는 빌하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성 3인칭 단수는 라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 원령은 시프카. 소득 없이 일하다. 그러니까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소득 없이 일을 해요. 기도하세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떨어지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봉사 좀 잘하세요. 이것도 봉사를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종의 반대는 주인이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을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으로 살아가니까 종으로 살아가면 자기 몫을 못 받아요. 무슨 몫을 못 받죠? 은혜의 몫을.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분 50년 소득 없이 살아가요. 은혜를 받으면 감격하고 감격이 나타나면 은사가 열려지고 은사가 열려지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답답한 것은 내가 신앙의 수도꼭지를 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수도꼭지를 잠다 보니까, 신앙의 수도꼭지 잠는 것이 고정관념이고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 고치려면 참 힘들어요. 뭐가 파괴되어져야 고집이 고쳐져요. 에? 불행이 다가와야 고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인의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에? 나의 생명은 내 것입니다. 타인에게 맡기지 말길 바랍니다. 왜 마귀에게 맡깁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지 마시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비, 여종, 첩, 시녀, 시종, 계집종, 노예, 시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바지로 라반이 준 것이지요. 혹시 모르니까. 레이샤 와 야부, 그죠? 첩으로, 그녀의 첩으로, 그죠? 첩으로 준 여종에 의해서, 시녀에게서, 시녀인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죠?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동침했다. 이런 뜻입니다. 와야보, 이것은 보호입니다. 원형이. 동사, 가령, 비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지 아셨죠? 들판에서 오자마자 또 내 아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양치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요. 16절에 보면은. 예? 그래서 착수했다, 시작했다 이런 뜻이지만 동침했다 이런 것이 직역입니다. 들어가서 동침한 거지요. 엘라 야곱, 그죠? 야곱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지금 이제 낳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6절로 갑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였으며. 자, 이제 대리모를 구했던 거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은 빌라가 낳지만 누구 아들로 치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요? 종을 남편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죠? 네, 조건으로. 고대 근동 문화는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와토메르 라헬 디난시 엘로힘. 그죠? 라헬이 말하였다. 디난티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직역은 이거고 의역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빌라를 통해서. 그러니 완성이죠. 이? 완성. 원령은 디인입니다. 고전 11에 가보면 다투다가 권리를 빼앗다. 다투다가 권리를 빼앗다. 이것은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공의를. 에? 다투다가 권리를 뺏어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권리를 지키게 해주시다. 권리를 지키게 해준 거를, 이건 의역이에요. 억울함이 아니라 그냥 권리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권리를. 에? 자식을 낳는 권리를.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뭣뭣을 풀다, 징벌하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뭐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징벌해 주셨다는 거죠. 웨캄 샤마 빼 콜리. 그죠? 나를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역은 이거고요. 의역은 내 호소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라헬이 밤에 울었는지 알겠죠? 그죠? 보세요. 그 언니가, 언니도 지금 억울하게 말하잖아요. 약속은 날마다
물레방앗간에서 만났을 때 사랑하는 라헬, 2년만 있으면 우리 결혼해. 이렇게 약속했을 텐데. 근데 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뺏어가 버렸는데 오히려 언니가 큰소리치는 거예요. 왜 큰소리칩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큰소리칩니까?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으니까 믿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서 네 명 데리고 쫄쫄쫄쫄쫄 산책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라헬은 어땠을까요? 참 많이 울었겠지요. 그 억울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복이나 행복이나 은혜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웰컴. 그리고 샤마 들으셨다. 빼콜리 그죠? 들으셨다 이 말은 동사칼리아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인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다. 하나님이 순종해 주셨어요. 내 기도를 순종해 주셨어요. 빼콜리 내 호소를 불불리 전치사 빼.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곳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빼라는 불불리 전치사니까 그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오셨다는 거예요. 표현을 믿음이 생기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주십니다. 예? 죽겠어, 힘들어, 짜증나 이러면요 사단이 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대리모를 구해서 구했는데도 자기가 진짜로 고통스럽게 낳은 자식처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인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호소를 이 말은 빼콜리입니다. 불불리 전지사 빼 명사 남성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명사 남성 단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남성이고 단수입니다. 자, 원형은 콜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보면 목소리, 음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계속 들려드리고 부르다. 그죠?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대성통곡하다.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울음은 종합 기도입니다. 그죠? 막 울면 성령께서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4억 명 천사를 다 붙어줘 가지고 환상 2시 영감 다 열어주고 체감으로 느끼끔 만들어주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에?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막 우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와이텐 리벤 아들을 주셨도다. 알켄 코아르 못못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쉐모 단, 단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단 고유명사입니다. 단은 딘이라는 어근에서 해제됐어요. 통치하다, 심판, 판결하다, 싸워서 이기다. 그 누구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요? 형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형이랑 싸워서 권리를 지키다. 이게 단이에요. 아,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아내로서 권리를 지키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낳는 것도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입니다. 천세계리면 장정이 1년 이르는 것이 10세계이거든요. 100년 이래야 돼요. 태문년은 하나님 앞에 태문년은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 천세계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00년 남편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에. 그래서 다투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다. 그런 어그네셜에 대해서 징벌하다. 이제 단을 낳았으니까 걱정을 징벌하고 근심을 징벌하고 불안을 징벌하고 그런다 소리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귀를 징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라헬이 마음이 조금 어떻게 됐어요? 넉넉해졌어요. 전에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가고 어떻게 됐대요? 20년 태문을 달아놨어요. 왜요? 이
이거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지 남편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주권 사상이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을 열고 순종하다 보면 은혜가 데려와요. 보편적인 속성을 은혜라고 그러질 않아요. 특별한 속성을 은혜라고 그래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도 은혜 받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헬의 시녀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해요. 납달리 출생 배경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She on 납달리 그죠. 납달리라고 하였다. 그의 이름을 고유명사입니다. 납달리는 납달리인데 원형은 파탈에서 유래됐어요. 꼬여지다. 교활하게 속이다. 씨름하여 겨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언니를 이겼다고 이름을 친 거예요. 에? 이름의 속성은 좋은 거는 아니지요. 에? 좋은 건 아니지, 아닙니다. 교활한 거 보니까, 교활하게 속이는 걸 보니까, 히트파일형으로는 심술궂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부러워요. 왜요? 은혜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관하니까 성품도 멋있어지고 주름살도 멋있게 보여지고 이렇게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저처럼 젊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왜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요. 네. 네? 성령께서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은혜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교활한 게 떠나가요. 교활은 누가 줘요? 외한낯이 뱀이 줘요. 뱀이. 뱀은 와서 꼭 경쟁을 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내 자신을 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은혜입니다. 에?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면 말을 참 좋게 합니다. 좋게 말하다. 말을 좋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말만 좋게 하는 거야. 좋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좋게 말하는 율로개호예요. 율로개호라는 말은 유라는 중성사예요. 좋게 잘 친절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게 잘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의 대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쓰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트파일형은 심술궂게 행동하다. 히트파일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기 반복형. 그러니까 이 납달리가 평생 이게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죠. 무엇을 보면? 이름만 보면.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다, 간교하다, 굽게 말하다, 그죠? 구불구불 말하면, 직선적으로 말하면 은혜 받아요. 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제 주제를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뭐 종속접속사 가르르 갔다가 그러면 안 되고요. 왜냐면요. 이런 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직역은 뭐냐? 사특한 자. 사무엘 아 22장 27절. 그래서 다투는 사람.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제 아기 낳기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에? 이것도 일반 의료로 특별 의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요? 열두 족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쓰임을 받습니다. 뭐를 따지지 않고요? 족보를 따지지 않고. 시녀, 무료로 평생 이러는 시녀 아들도 쓰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에? 그 전에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이제 멈춘 거예요. 에? 잠시 잠깐 멈췄어요. 16절에 보면 또 자녀를 또 출산을 해요. 기간이 한 15, 16년 되는 거예요. 키
아메다 밀레테드. 그죠? 멈추어진 것을, 그죠? 멈추어졌다. 왜냐하면 멈추어졌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것이 멈추어졌다. 이런지. 키는 원인, 이유, 설명, 접속사라고 그랬잖아요. 멈춰졌으니까 누구를 또 투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종인 실바를 지금 투입을 하는 것이죠. 에? 동사 가령 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멈췄다는 것이 원형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서다, 반역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서버렸어요. 가다가. 들어가면은 아기가 이렇게 임신이 됐는데 서버렸다는 거지요. 예? 반역했다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쉬다, 쉬었다는 거지요. 예? 가령 완료니까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궁이. 밀레테트, 출산이. 절대 분리 민 전치사. 이거 한정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15년이나 16년을 분리를 시킨 거예요. 방에 들어가도 수태가 되질 않아요. 예? 수태가 되질 않아요.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르우벤 큰 아들하고 요셉하고는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들 같은 사람이 형이 나한테 절을 한대. 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비전은 혼자만 갖고 가야지 말하는 순간 사탄이 뜸타요. 내가 너한테 저런다고? 야, 아버지도 너한테 저런다고? 야, 내가 저러는 건 내가 참 이해가 되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너한테 저를 하냐? 엄마도 저러던데요? 또 엄마까지 저를 하냐? 우리 엄마도 저를 하대? 그러던데요?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엄청나게 상한 거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분리전치사와 불분리전치사를 시대적인 상황과 나의 처한 환경과 신앙을 보시고 저 욕을 만들으세요. 그러면 이 불분리 전치사나 분리 전치사, 절대 불분리 전치사,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로 절대 분리로 만들어 놨어. 절대 민이라는 전치사는 분리 전치사로도 쓰고 불분리 전치사로도 쓰는데 지금 불분리 전치사로, 임신이 안 되는 전치사로 15년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으로 15년을 불분리 전치사 민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우리에게는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시녀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첩의 실바에게서 낳는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복되도다고. 예? 복되도다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God vatikra et shemo. God는 의역은 복되도다 이런 뜻이고요. 직역은 행복하고 복되도다, 만족하고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왜요? 저기는 지금 하나만 났어, 둘 났어, 이제 라헬은.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여섯 명이 돼가요. 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참 보면 생각들이 쫀쫀해. 근데 그럴 법도 한 것이 한 남편을 갖고 차지하려니까 힘들은 거죠. 에? 한 남편을. 에. 자, 그래서 오늘 복되도다 이 말은 고유 명사로 되어졌습니다. 원형은 가르, 구려서 이래졌습니다. 쇄도하다, 압력을 가하다, 공격하다, 박격을 받다, 추격하다, 올라오다. 이것을 복으로 번역을 해요. 에? 쇄도하니까 뭐가 막 들어오겠죠. 에? 그것을 갖다가 복, 행복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마테커라 이르되 에투쉐모 그 복되도 하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3절로 갑니다.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서 다음에 또 이 시종들은 시녀들은 금방금방 아기 낳는 것도 금방 장면을 바꿔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을 쓸 때는 길게 배경 설명을 합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으로 봉사하지 말고 자녀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의식으로 에? 주인이 의식이 없으면 그냥 의무감이면 안 보여요. 에? 의무감이면 봐도 추상적으로 보니까요. 에? 자 이제 14절로 가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제 실바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셀이라고 합니다. 아셀. 키 아셀, 쉐모 아셀.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아셀이라. 직역은 이거고 의역은 그 이름을 나는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아세르 아세르 두 번 반복했는데 문법과 분해가 달라서 문장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에? 두 번 기쁨을 기록한 겁니다. 에? 키 아세루니 그죠? 나를 기쁘게 한 자라 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에? 쉐루 아세르 야셀은 아셀은 그죠? 아셀합니다. 똑같아요. 동사, PL,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자기가 진짜로 기뻐하는 것이가 만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에? 아니, 자기가 낫지도 않은데 뭐 기쁘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축복받고 의뢰받으면 이렇게 키, 아세르니 이렇게 해야 돼요. 에? 대리적인 기쁨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질투가 안 나오고. 아셀은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아셀. 아셀이 두 번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셀은 야샤르의 소리 듣습니다. 야샤르. 예. 야샤르는 어떤 뜻입니까? 곧다, 솔직하다. 복은 곧고 솔직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자, 어디에 나오죠? 아이세르 하이시.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의역입니다. 직역은 곧고 반듯하게 가는 사람이 복이 많도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좀 생각해보고요. 이러면 복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하고 다음날부터 기도 오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세르 하이시 그죠? 하이시 그 장모마예요. 그 사람은 평생 복을 받는, 평생 곧게 간다는 거예요. 누구 뜻에 곧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이 들어도 곧게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원령은 그죠? 바다 야셀에서 그랬는데 곧다, 솔직하다. 그 다음에 똑바로 가다. 공정하게 하다, 직코스로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 번영, 운이 좋다. 그러니까 직코스로 가면 운은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데오스. 운을 관련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퀴리오스. 운과 운명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L형으로서는 안내, 올바로, 안내받다, 계속하다, 기쁘게, 운이 좋다. 부활형으로서는 강압수동형이라고 했죠. 인도받다, 복되다, 인도자. 그러니까 부활형은 강압수동형이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에? 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부활형은 신적 강압수동형이니까 여러분 신적 강압 수동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요? 이제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성품이 됐으니까.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기쁘다.
창세기 30장 13절 복되다. 말라기 3장 12절 인도하다. 창세기 23장 19절 그 다음에 도와주다. 이사야 1장 17절 축복하다. 욥기서 29장 11절 살해하다. 예레미야 31장 28절 복을 받다. 시편 41장 2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에? 누가 지금 신앙 고백한 거예요? 리아가 지금 신앙 고백한 거예요. 자기 시종 실바의 자녀지만 에? 마투다이 베네크.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14절 불러드리면 밀가 둘 때에 르우벤이 나와가서 들에서 앞번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리아에게 드렸더니 나엘이 리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앞번째를 청구하노라. 어렵잖아요. 청구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좀 주소. 언니는 자식이 많지 않소.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보면 미토다의 베네크. 예. 당신 아들의 앞판체 직역은 의역은 언니의 아들의 앞판체를. 자 앞판체입니다. 앞판체 이 말은 미토다입니다. 절대 분리 전치사 민 명사 남성 복수 연계형. 그러니까 이제 이 앞판체는 먹으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먹으면 낳는다는 거예요. 에?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먹으면 낳는다는 거예요. 민이라는 절대 분리 전치사를 썼으니까. 에? 연계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에? 계속. 자, 그러면 이 합한체 어근을 살펴봅니다. 연계형이니까요. 두다이는 세 가지 어근에서 할머니 어근에서 그랬습니다. 두드, 그죠? 두드. 이 두드란 말은 솥에서 끓이는 것처럼 사랑이 끓어지다. 그러니까 합판체를 먹으면 막 사랑이 막 생겨진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지금 영적인 합판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안 사랑해져요. 사랑은 현실적인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에? 누구를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다 보면 내가 변화를 받아요. 그전에는 어려워 힘들어했는데 못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나요.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전에 직장 가고 또 어디를 나가고 그러려면은 못 일어나는데 누구를 만나고서부터 깨우지도 안 해도 어디 가니?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가. 근데 친구가 애인 된 거예요. 이게 아랍한체예요. 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와요? 옷 사이브라 소리가? 아닙니다. 에? 에. 복장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에? 복장이. 왜요? 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두려운 복장을 가지고 와야죠. 여러분 청와대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높아요? 청와대가 높아요? 에? 하나님 전이 월등하잖아요. 믿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앞반차라는 것은 솥에다가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이게 뜨겁게 끓이는 것을 앞판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에? 그래서 단어적인 것을 보면 끓이다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사랑, 사랑의 대상, 애인, 여자, 사랑하는 자, 동사로 사랑하다, 연애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솥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사랑이 생겨나서 연애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이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생길 텐데 예? 예. 그렇게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영적인 비법을 합판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임신 촉진제와 강장제로 썼다는 거죠. 예? 왜요? 건강해야 임신이 되어지니까. 예? 그거를 지금 보고 났더니 지금 라헬이 환장하는 거예요. 왜 환장해요? 그거를 먹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피로 낳는 자식을 한번 낳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22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는지라.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빗방울에 걸어놓은 마음 한 구석에 그리움은 넋을 가져가고, 우리는 세상 삶의 행복에 넋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그 구원의 십자가에 순응하고 순종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